손가락 걸기요? 이게 국어 그거 이제 그 수험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밈인데 어떤 유명한 분의 교재 아 그게... 손가락 걸고 이거 어. 찍겠다. 그렇지 그렇지. 그 제 친구들 했어요. 내 친구도 손가락을 잘렸지만 본인 잘리지 않았다. 저는 손가락 안 걸었어요. 공부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. 저희가 여러분들 학습 관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.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창시절 김현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. 네. 약간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모범생이었던 것 같고 아 모범생?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나요? 그거는 아니고 어 중학교 때도 자체 활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. 쉬는 시간에도 맨날 뭐 일하러 가거나 선생님 뭐 시키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 학생 뭐 반회장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했어요. 아 전형적인 똑순이 그런 것들 이제 연설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. 네. 인기투표가 상당했나요? 사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되게 쉽게 뽑아주잖아요. 경험이 있는 사람 네,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받겠죠. 네 학생분들이 말 잘하시네요. 아니 난 침탱이야. 고등학교 때 굉장히 모범생. 고등학교로 와가지고는 뭐 비행을 저질렀나요? 아 비행까진 아닌데. 네네네. 제가 성격이 아니 되게 팬분들이 막 그 바연기라세요? 발연기요? 바연길 바른 연의 길잡이 아세요? 예? 그 웹툰이 있는데. 진짜 이러지 마. 없잖아 그런 거. 아 있어 빨리 쳐보세요. 야 있어? 바연길? 바연길 쳐보세요. 바연길. 야 이거 길잡이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? 야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줘? 이거에 여기 사진 있잖아요. 요 사진 요 사람이 우와! 그 발음이라는 그 인물인데 근데 정발음 씨? 네 더 닮았다고 맨날 일단 네. 헤어스타일이 똑같네요. 근데 또 단발? 네. 네. 이분은 되게 계획적이세요. 저는 그 완전 무계획적이고 사실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를 약간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약간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, 돌아보면 네. 되게 많은 거를 해온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사실은 무계획적이긴 하지만 하고 싶을 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횟수가 많다 보니까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는 뭐 그런 케이스. 공부 말고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. 아, 오히려? 네. 고등학교 때도? 네. 공부는 내신 공부?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성격이어서 오 그런 느낌? 좀, 네. 벼락치기를 좀 잘해요. 야 연대 이과대학 김현정 피셜 난 벼락치기 했다. 이건 거의 메인 기사. 야 이거 동아일보야. 이제 그리고 이화여고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여고에 갔어요? 의도적이었나요? 아니요 제가 원래 하나고를 지원했다가 네.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다가 한 달도 안 다니고 야. 편입을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. 하나고는 이 사건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겠네요. 아 인재를 놓쳤죠? 그치 야 하나고에서 왜 안 뽑아줘? 내가 이래서 하나고 안 갔잖아. 인재를 자주 놓쳐.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고가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교 1등 이과 뭔가 따로 해서 이과 1등? 그런 거 같아요. 내신이 그럼 거의 1점 초반대 1점 초반 2등급이 거의 없는? 네. 그럼 거의 다 이제 원점수는 만점에 가까운? 아 그건 아니에요. 아니, 원, 제일 낮게 나왔던 게 1학년 때 생명과학을 100점 만점에 그 49점 몇 점? 예? 그럼 몇 등급이야? 그래서 그거 그 다음번에도 그렇게 잘 보지 못해서 2등급? 야 생명과학 윤도영 쌤이네. 아, 왜 이렇게 어려워? 애들이 시험지를 받고 다 연필을 내려놓더라고요. 와 극악스럽구나. 네, 개념을 알려주시고 수능 킬러 문제를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. 고1 때? 네. 고1 때 오러바웃이야? 뭐야 이거?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처음 찍어봤어요. 아는 문제를 찍어봤던 게 처음이었어요. 고1 때 수능 응용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? 네. 그 야 본인이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은 뭐였어요? 자신 있던 과목이요? 네. 전부 다 이런 데다 나쁘지 않은데. 약간씩 조금 느낌이 다른데 네. 영어는 좀 안전빵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영어는 공부를 안 했다?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적었다. 내 머릿속은 경성신 영단어였다. 알았어. 야 처음으로 방송에 할 줄 알고 싶다는 생각 들었죠? 아니 저는 너무 즐거워요. 미안해요. 그리고? 방송이잖아요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불안했던 과목이기는 한데 이제 사실 다 같이 힘들어 하잖아요. 수학은 이제 그쵸 뭐 다 같이 평균적으로 네, 사실 다 같이 힘들어 하니까 그렇게 약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1등급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과니까 또 미적분 고난이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좋아했던 거는 기백을 좋아했습니다. 예? 고정민 쌤이 기백을 너무 잘 그렸어요. 고정민 쌤 영향이에요? 본인 두뇌예요? 둘 다인 것 같습니다.
국어는? 아 국어요? 네. 아 사실 제가 좀 이과적 성향이 조금 큰 것 같아가지고 문학 파트를 좀 못했어요. 그래서 약간 문법 이런 거는 너무 자신 있었는데 문법? 네. 김현정 피셜 자신 있다. 네, 자신 있었는데 또 문학 같은 거는 또 항상 두 개가 헷갈리더라고요. 아 문학에서 두 개가 네. 헷갈리는 감성. 네. 네, 손가락 걸기 안 했어요? 손가락 걸기 뭔지 아나요? 손가락 걸기요? 이게 그거 그거 이제 그 수험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밈인데 어떤 유명한 분의 교재에 아 그게... 손가락 걸고 이거 찍겠다. 그렇지 그렇지. 아 그거 어 그 제 친구들 했어요. 내 친구는 손가락을 잘렸지만 본인 잘리지 않았다. 저는 손가락 안 걸었어. 손가락 안 걸고? 아니, 바로 손가락 바로 왜 걸어요? 답이 뭐야?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제 손가락 와. 그냥 약간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헷갈리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. 아 내가 그랬겠지. 보통 이제 시험 개판이네? 문제 이딴 거 안 나옴.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글싸지로 끝나는데 네. 본인 같은 경우는 아 네. 내가 잘못이겠지.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네,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보다. 이야 이거는 마인드 자체가 전혀 네, 다른 느낌? 아마 내 학습법? 내신 학습법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뭐 있을까요? 학습법은 따로 없는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뭐 이런 스타일이고 시험 유형이 이랬으니까 이걸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네. 그냥 저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.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고 가리지 않고 아, 다 했다.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않았네요. 네. 네. 네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소리로 내뱉으면서 네.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. 야 잠깐만요 목소리로 내뱉으면 세상에 널 소리쳐 공부법? 이건 어떤 이건 어떤 공부법이죠? 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. 어떤 공부법이죠? 외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안에서 공부하면은 피해주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 복도 같은 데 나가서 그냥 계속 읊는 거죠. 중얼중얼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아 복화술 공부법 있었어? 아 복화술 공부법이 있구나. 아니 난 몰라. 나 여기 우리 중독서실에도 복화술 공부법 한 친구는 없거든요. 아 진짜요? 진짜 수많은 가지 공부법을 많이 나옵니다. 세상에 모든 공부법이 다 야, 복화정보 지렸습니다, 여러분들. 오케이, 좋아요.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편인데 오히려 반대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. 다 네. 외웠나요?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웠습니다. 영어 내신 지문? 네. 국어 문학 작품? 비문학 지문 내용? 국어는 별로 안 외웠던 것 같아요. 국어는 새로운 지문이 나와서? 국어는 약간 좀 크게 보는 습관이 될 거고 아, 약간 이거는 거시적으로? 네, 거시적으로 좀 네. 약간 이건 학교 선생님이 네, 영향?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 지금 공부 시간을 여쭤보는데 하루 순공 시간 이런 거 애들 미치거든요?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한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 시간 공부하면 나도 김현정? 약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. 사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. 네. 물리적인 시간을 딱 보고 아 팩트 폭행 그냥 오래 앉아있는다고 그 시간에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네. 정말 자기가 알았냐 몰랐냐를 기준으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되게 그 쓴소리도 단소리처럼 하는 아, 나는 바로 야! 야 뭐야! 야 앉아서 그 랭 돌리면서 공부야? 바로 이렇게 던져요. 바로 굉장히 저와 다르시네요. 합법이 그럼 이제 고3 들어가셔서 고3 네. 때 수능 공부법 이제 수시로 합격은 했습니다만 수능도 최저를 맞춰야 되고 네. 일단 그 제가 생투 화원을 봤는데 네. 이제 생투를 봐가지고 아 서울대를 쓰려고 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그거는 직윤만인 거 아시죠? 투과목 수시에서는 네.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아예 그 최저가 없는. 네. 그래서 직윤으로 합격을 했어요. 아 저는 합격이요? 서울대 여튼 서울대. 그래서 저는 일반 전형을 넣었기 때문에 애초에 투과목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고1 때 49점 맞았다 했잖아요. 생물학 네, 생명과학이 그때부터 이제 생원과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생명과 사이가 틀어졌다. 생원과 생원 고1 때 그래서 생투는 아, 암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소리를 주워 먹어가지고 생투 암기만 하면 된다 김현정. 아니 저 말고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네. 네. 그래서 이제 생투 암기 자신 있어. 바로 이제 이니시 걸었고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아니라는 거. 아니다. 그 생투하고 나머지는? 화원. 간단하게 이제 각자 수능 공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만 수능 국어부터. 국어. 사실 전 국어는 모의고사 국어에 적응이 된 게 사실 고3 때 처음으로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. 근데 그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정성민 쌤 네, 수업에서 네. 현재 이제 여러분들 네. 그 강대에서 네. 활동하고 계시는 정성민 선생님 네.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네. 문학에 되게 약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문학도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
풀리는 거더라고요. 그거를 네. 그 수능 공부 과정에서 깨달았군요. 그 약간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도구. 뭐 장르마다. 네. 네. 그리고 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아 이해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좀 그냥 펼쳐놓고 읽었단 말이에요. 수능장에서도? 아니요. 천하제일 논술대회네. 그냥 이제 평소 고1 때 모의고사 볼 때. 자 고1 때 모의고사 이렇게. 관심법이네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예공부법. 이해를 이해가 무조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기반? 해서 모의고사 열심히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항상 이해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네. 고3 때 선지를 조금 분석을 했었어요. 선지를 보니까 아 여기서 함정을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나중엔 보이더라고요. 선지 분석이 네. 중요하다. 선지만 좋아요. 분석하지 말고 네.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선지만 열심히 분석했었으면 이해를 조금 더 목적으로 바꾸고 이해를 처음부터 열심히 했었으면은 네. 분석하는 또 방법을 또 배우고 이걸 적절히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현장에서 좀 빛을 발하는 네. 경우가 많죠. 그리고 현장에서 네. 그 네. 아침에 정리집 이런 걸 보면서 갔는데 그 작품이 나와가지고 와 정선희 선생님? 네. 아 이걸 맞췄네. 네, 그게 나와가지고 그 문학 작품 맞추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현장에서. 네. 그 대가 올해,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. 그쵸 올해 이제 50%로 EBS 연기가 줄어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간접 연계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6월 거를 봐야 돼요. 작품 자체가 연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. 그래서 좀 이제 상황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연계 중요하다는 말씀 좀 말씀드리고 왔어요. 수학은 또 어떤 부분? 이과인데 또. 수학이랑 물리랑 둘 다 이것도. 수학이랑 물리? 네, 약간 둘 조금 다르긴 한데 네. 물리는 내신이잖아요. 네,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네. 둘 다 약간 비슷한 자세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. 네. 저는 좀 크게 보는 걸 좋아해요. 크게. 그래서 뭐 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하나 애들 다 계산하고 있을 때 그냥 약간 힘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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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용하겠다 하면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하고. 아 계산에 복잡한 네. 계산이 들어가기 전에 네,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. 되게 못하거든요.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맨날 1덕 2덕이 3은 5 해서 틀리고. 그러니까 저 계산을 진짜 느리고 못해서 무조건 그냥 노가다로 푸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팍 줄이려면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크게 보는 연습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도 문제 풀기 전에 어떤 그 설계, 네. 머릿속으로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좌표 같은 거 딱 보자마자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대강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뒷 이면에 네. 네. 약간 상상을 해보는 게 상상. 되게 기백에서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기백에서 네. 그 어떤 공간 네. 좋아요. 학년마다 어디까지 선행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기억이 나나요? 아니요. 아니 이거는 이 질문이 근데, 진짜 많이 들어오긴 많이 나와요. 그 이제 왜냐면 이게 친구들이 옆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옆에 친구 저 친구 벌써 수원 나갔네? 벌써 수트야? 난 망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선행 어디까지 하는 거야? 본인 선행 중이었어요? 저는 사실 학원을 이제 중학교 말 하고 고3 이때 입시 시기? 그때 막 열심히 다녔고 그 외에는 독학을 하기도 했고 학원에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다닌 편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선행이 사실 많이 하면 편하긴 하지만 자기가 어차피 소화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. 고3 때나 중3 때나 이제 그 입시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기 아니면은 학교 수업 내용이 좀 충실하고 그걸 좀 다 외우는 형태로 갔다는 말씀이시죠? 영어 같은 경우는 혹시 뭐? 수능 영어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수능 영어를 많이 안 했는데 영어는 항상 1등급이 계속 안정빵으로 나왔어요. 그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고 네.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. 그게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갖고 풀어라. 네, 아는 걸로도 충분히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아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게 진짜 현장에 좋죠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과타 뭐 생투나 화원을 해보셨으니까 마지막 수능 과탐은 또 어떤 마지막 얘기가 필요할까요? 네. 과탐은 사실 천재. 제가 수능은 과탐을 열심히 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. 네.
일단 제가 한 거를 말씀드리면 네. 아 그냥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네. 보통 과탐에 킬러 문제가 몇 문제씩 있잖아요. 네, 네. 킬러 문제까지 다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전 거를 네. 진짜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를 1차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킬러 보고 먼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네. 일단 킬러는 한번 읽어보고 그 정도로 시작을 하되 이제 앞에 기초적인 거 먼저 틀리지 말자 이거를 목표로 가고 그게 다 됐을 때 킬러로 넘어가는 그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. 생명과학도 이제 네. 비중 유전 비유전 뭐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능 공부법까지 수능 공부법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. 한 개 있죠. 고1 때 목표가 안정해졌을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? 약간 목표가 없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. 저는 사실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를 하는 성격이 아니고 날아서 열심히 하고 싶다? 이런 게 좀 있어요. 김연정 시작됐다. 와 김연정. 그래가지고 네. 무언가 나 외부의 것에도 목표를 둘 수 있지만 나 내부에서도 나 내적으로도 그냥 나 자신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임마누엘 칸트예요? 이거 존 듀이 아니야? 아니 와 미쳤다. 아니 근데 난 진짜 이게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. 와 이거 난 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유노유노냐고. 아 그 유노유노님이 최근에 아 죄송합니다. 예 여러분들 예. 향후에 뭐 목표 이런 게 있다면? 이것도 똑같은데 저는 그냥 그때그때 아 목표가 없다. 네,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있다. 나도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. 진짜 팬으로서 그렇게 없다고 하면은 미미도 방송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몸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면 좋은데 가끔씩 불러주세요. 가끔씩 아 좋습니다. 가끔씩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또 원할 때 여러분들 SNS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이 많으신데 네네. 한마디 하자면 일단 수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끝이고 시작인 거잖아요. 끝이라는 게 되게 사실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쉽기는 하지만 네. 끝이 있으니까 뭐든지 소중한 거고 네. 그러니까 그 수험 생활 자체를 사실 그때그때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네.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순간도 소중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몸만 건강 잘 챙기는 게 일단 우선이고 네. 조금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수험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다. 네. 아, 저 이면 사실 되게 인생 전체를 되게 거시적으로 잘 본 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누나예요. 아, 네. 정신전력이요. 이건 완전 어려운 거 해서 좋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세팅할 동안 이제 Q&A 하시면 되거든요. 네. 이쪽에 올라오는 댓글 굉장히 빠를 거예요. 혹시 본인 읽고 싶은 댓글 읽어주시면 돼요. 매년 채팅 좀 부탁드리고 중독서실 세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야 나왔다!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주환이가 얘한테 이제 닮았다고 인스타로 서로 연락을 했어. 너무 닮았지? 와 씨 찐으로 나온 거 봐. 와 근데 야 이거